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유아입니다.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괜찮은 명절 선물 세트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한만두 18종 만두 세트인데요. 한만두 몰에 들어가 보시면 7종 선물 세트를 비롯해서 9종, 11종, 13종, 18종이 금액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도 명절 선물이니 푸짐한 게 좋지 않겠어요? 센스있게 이런 걸 붙여놓으니 오픈도 칼 없이 깔끔하게 했네요. 한만두 18종 세트와 함께 들어있던 이 윷놀이 세트. 저희 집 투찬이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만두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만두에서는 아이스팩까지도 친환경으로 사용하시네요. 100% 국산 부추가 들어간 정갈한 부추갈비만두, 소포장 제품으로 한 끼에 먹기 용이하겠어요. 100% 국산 돈육을 사용한 푸짐한 왕만두, 거기에 아삭한 김치만두와 김치왕만두, 바삭한 군만두, 달달한 콘치즈 군만두, 고소한 메밀피로 쫀득한 매콤한 미니전병, 육즙이 가득한 왕교자와 생새우 가득한 새우 야끼교자, 투명한 김치만두는 보기만 해도 쫄깃하겠어요. 화끈한 마라만두와 감자피로 만든 투명한 만두, 여기에 투명한 매콤 해물 꼬꼬만두와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달콤 갈비만두, 투명한 오리지널 꼬꼬만두, 매콤 갈비만두까지, 마지막으로 한만두가 만든 두 번째 가정 간편식 한류 떡국까지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한만두 18종의 윷놀이 세트까지 명절 선물로 최고네요. 그럼 이 많은 만두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맛보기로 하고요. 한류떡국에 담백한 만두를 넣어서 간편하게 떡만두국을 끓여봤어요. 그리고 너무 맛보고 싶었던 갈비만두도 함께합니다. 냄비에 한류떡국을 부어봤어요. 제가 할 일은 물 50ml만 부어주면 된다네요. 갈비만두를 열어볼게요. 한만두가 좋은 점은 정말 딱 한 번 먹을 양이라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서 딱 2분. 떡국을 넣고 담백한 만두를 넣어줬어요. 진짜 너무 간편해서 제가 할 일이 없네요. 끓이고 나서 그릇에 담아줍니다. 대파도 많이 들어가 있고 계란 지단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김가루만 살짝 올려줬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 2분간 돌린 갈비만두도 먹을 준비 완료.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간편식 떡국 중에서는 최고예요. 아니, 국물 맛도 맛있지만 내용물이 진짜 너무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진짜 만족했어요. 담백한 만두는 정말 명절에 가족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만들었던 진만두 맛이에요. 여기에 김치 하나 올려서 먹으니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이렇게 소고기도 들어있는 한만두 한류떡국. 꼭 맛보고 싶었던 갈비만두예요. 쫀득한 만두피에 뿅 하고 반했던 날. 국산 돼지 갈비살과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다고 해요. 한만두 설 선물 세트는 만두로 구성된 이색 명절 선물이에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캠핑백에 담겨져 있어 선물하기 좋아요. 이번 설에는 색다르게 만두 선물 세트 어떠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